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중국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어제나 어제 큰 불이 났습니다. 환자가 21명이나 숨졌는데요. 아이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요. 검은 연기가 병원 곳곳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남성이 이제 창문 밖으로 아이고, 길게 아이고. 끈을 만들어서 조금씩 아이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순간 지금 아래로 떨어졌지만 네, 다행히도 이렇게 작은 지붕에 떨어져서 무사합니다. 곧바로 옆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는 모습이고요. 또 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이 에어컨 실외기에 몸을 의지한 채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실외기에 사람들이 막 여러 명 매달려 있어요. 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위험해 보여요. 네,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예,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환자 71명을 대피시켰지만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모두 2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일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여행 요즘 많이들 가시죠?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영국 가디언 보도부터 잠깐 보실까요? 네. Japan's toxic dolphin meat contains mercury up to 100 times safe level. 그러니까 일본에서 시판 중인 돌고래 고기에서 기준치의 100배에 이르는 수은이 검출됐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준치의 100배에 달하는 수은이 나왔으면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먹으면 진짜 큰일 나죠. 예. 호주의 한 해양보전단체가 대형 유통업체인 야후 재팬에서 판매하는 돌고래 고기 두 팩을 사서 분석했더니 각각 허용 기준치의 97.5배와 80배에 이르는 수은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수은 함량이 높은 돌고래 고기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일본 경찰 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래 고기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네, 심지어 이 자판기로도 도시 곳곳에서 이렇게 팔 정도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고래 스토어라는 이름이 붙은 자판기가 있는데요. 고래 회, 튀김, 스테이크, 베이컨 뭐 다양하게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고래 혀부터 꼬리까지 다양한 부위뿐만 아니라 통조림 등의 가공식품으로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뭐 울산 이런 데서 팔긴 팔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좀 고래 고기가 생소하다 보니까 돌고래 고기도 일본 여행 가면은 뭐 먹는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요?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일본에서는 이 잔혹하게 돌고래를 포획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매년 고래 포획 축제를 열어서 바다를 또 시뻘겋게 물들이고 있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영국 일간지 더 선 보도인데요. 이 사자가 서커스장을 탈출해서 관람객들이 공포에 질렸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직접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장애물을 넘다가 몸에 걸린 사자가 여기저기 이렇게 날뜁니다. 아픈 것 같아요. 조련사의 채찍질을 피해서 철장 밖으로 뛰어쳐 나갔습니다. 네, 환호성은 곧 비명으로 바뀌었는데요. 지난 15일 중국의 허난성의 서커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즐겁게 서커스를 즐기던 관람객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황급히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뭐 대형 재난 현장에서 뭐 탈출하는 뭐 그런 장면 같아요, 진짜. 그렇죠. 지금 뭐 사자가 지금 도망쳤으니까요. 이 사자는 주차장까지 나와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영상에 찍히기도 했는데요. 사자는 탈출 15분 만에 붙잡혔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관람객들 놀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사자 우리에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다고 합니다. 서커스단은 공연을 일시 중단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다행입니다, 무사해서. 아니, 저 서커스단의 뭐 허술한 안전관리도 뭐 그렇지만 저는 사실 이 동물학대 문제가 맞아요. 서커스 관련해서 매번 도마에 오르잖아요. 사자가 좀 안 됐어요. 불쌍해요. 네. 그렇죠. 사자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모두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